산양유를 섭취하면 살이 빠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양유의 30에서 50%를 차지하는 중쇄 지방산 때문입니다. 중쇄 지방산. 네.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뭔가요? 지방산은 이렇게 몇 개의 사슬로 이어졌냐에 따라서 장쇄 지방산과 중쇄 지방산으로 나눠지는데요. 장쇄 지방산은 이렇게 사슬 길이가 긴 지방산입니다. 대부분의 식품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이 장쇄 지방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슬 길이가 긴 만큼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대사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산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흡수율도랑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사슬 길이가 짧은 중쇄 지방산은 섭취하면 합성이나 분해 과정 없이 바로 간으로 이동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몸에 쌓이지 않고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는 건데요. 그만큼 전신 에너지를 빨리 소비해서 비만이 원인이 되는 백색 지방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갈색 지방을 늘려서 체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제가 좀 더 이해되기 쉽게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에 깔때기를 우리 몸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큰 구슬은요, 이게 이제 장쇄 지방산으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사슬로 길게 이어진 만큼 크기도 이제 큽니다. 그쵸, 예. 네. 그리고 이 작은 구슬은요, 중쇄 지방산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장쇄 지방산을 자주 먹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니 딱 봐도 똑바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혹시 모르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몰라요?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야, 아무리 얼굴이 아, 다 막혔네 이대원 씨. 네. 아, 아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다 막혔어요 지금. 아래로 내려와야지. 예. 소화 흡수된 에너지, 건데. 예. 소화 흡수돼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다 막혔네. 다 막혔으니 네. 에너지로 사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안 좋은 대사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은 경우에 체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어요. 네. 예. 반면에 중쇄 지방산을 먹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중쇄 지방산 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몸으로 들어갑니다. 야. 오. 네. 아, 왜 제 허리가 빠지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갈때 네. 하시더니 쑥 내려가네. 바로 모두 다 흡수돼서 에너지로 사용되면서 몸에 축적되는 것을 이제 최소화시키고요. 실제 연구에서도요, 이 저지방 식단보다 중쇄 지방산 식단을 섭취한 쥐의 체중과 지방 저장소가 5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지방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예. 그래서 중쇄 지방산을 일명 착한 지방이라고도 합니다.